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외신 반응 2부입니다. 2명이 희생당한 일본, 4명이 희생당한 러시아, 4명이 희생당한 중국 순으로 소개합니다. 2명이 희생당한 일본의 NHK도 계속 기사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한국 언론에 나오는 기사들도 계속 전달하고 있습니다. NHK는 일본 대사관의 대책실이 꾸려졌고 일본이 희생자 가족의 지원을 하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과거 비슷한 사건을 설명합니다. 10월 1일 인도네시아 축구장에서 135명이 희생당했습니다. 2015년 9월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에서 769명이 사망한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참고로 이슬람 성지 메카 근처의 교차로에서 순례자들이 압사당한 참사입니다. 사우디 정부는 순례자들이 통제에 따르지 않아서 생겼다고 했습니다. 반면 이란 방송은 사우디 왕세자 방문으로 생긴 무리한 경호가 원인이라 지목했습니다. 왕세자가 행사장에 도착하자 경호원들이 순례객들 이동 경로를 강제로 바꾸어 두 개의 길 중에 한개 길을 막아서 참사가 초래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사우디 정부는 희생자가 769명이라 축소 발표했으나 에피통신은 2,110명이라고 보도했습니다. 2010년 11월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서 다리가 무너져 국제 구경하던 사람들 350명이 사망한 참사도 있었습니다. NHK는 당일 7시경 이태원에 있던 일본 여성을 인터뷰했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아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평소라면 가장 가까운 역에서 걸어 5분 정도 도착하는 장소까지, 평소라면 가장 가까운 역에서 걸어서 5분 정도로 도착하는 장소까지 20분 정도 걸렸습니다. 현장은 히라주쿠의 다케시다 거리보다 좁을 정도였습니다. 만원 전철 이상이 혼잡이었습니다. 앞뒤 사람에게 밀려 몸이 압박되어 한때는 매우 답답했습니다. 주위에서는 위험하기 때문에 가게에 들어가자고 하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여성은 현장 근처의 친구의 음식점에 있었고 밤 10시 지나서 쓰러진 사람들이 이송되는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의사나 간호사는 없나요? 라고 외치는 목소리가 들리고 CPR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고 했습니다. 일본 전문가 히로이 교수는 인터뷰를 통해 군집사고는 일본에서도 일어났다고 말했습니다. 2001년에는 효고현 아카시에 있는 보도교에서 불꽃놀이 관람객 11명이 사망했습니다. 1960년에는 요코하마에서 가요 프로그램 공개 녹화에 많은 사람이 모여 12명이 사망했습니다. NHK는 군집사고 전문가 요시무라 교수와 인터뷰로 군집사고 시 대책을 기사화했습니다. 또한 이태원 주변 유실물이 1.5톤에 이른다고 취재했습니다. 일본은 10대 여성과 20대 여성이 사망했습니다. 18살인 희생자 교환학생 고즈치는 8월부터 서울의 사립대학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학생의 할아버지는 말했습니다. 갑작스런 일로 할 말이 없습니다. 귀여운 아이였으므로 가슴이 터질 것 같습니다. 통화했을 때 스시가 먹고 싶다고 건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설마 이런 일은 있으리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를 아는 사람들은 그녀가 밝고 건강하고 상냥한 여성이었다고 합니다. 그녀의 어린 시절 동창생은 말했습니다. 항상 사이좋게 이야기하고 밝고 건강한 아이였습니다. 사실을 알고 놀랐고 아직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이웃의 여성은 말했습니다. 인사를 정중하게 돌려주어 매우 상냥한 아이라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유족은 10월 31일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유족은 11월 1일 한국의 대학 기숙사에 들려 짐을 인수했습니다. NHK는 20대 희생자의 아버지도 인터뷰했습니다. 26세 코미카와 메이는 6월부터 한국에서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딸에게 조심하라고 말하기 위해 전화했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훌륭한 딸이었습니다. 가능한 빨리 딸을 보고 싶습니다. 메 씨는 한국에서 일하고 싶어서 한국에 가기 전부터 오랫동안 한국어를 공부했습니다. 아버지는 외무성의 연락을 받고 알수 있었다고 하며 최악의 상황에 대비했다고 말했습니다. 4명이 희생당한 러시아의 NTV는 연속 기사로 자세히 보도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사망자가 초기에 2명일 때부터 4명으로 늘어나는 동안 여러 기사를 실었습니다. 희생자 기사를 실었습니다. 후드 점퍼, 밝은 메이크업, 컬이 있는 검은색 망토는 크리스티나가 SNS에 게시한 영상입니다. 그것이 서울에서 고향 가족에게 보낸 마지막 영상이었습니다. 그녀는 한국의 모든 것에 매료되었습니다. 케이팝, 화장품, 한국 문화에 빠졌습니다. 따라서 그녀는 할로윈 축제도 참여했습니다. 그녀는 지금도 사경을 헤매는 다른 친구와 함께 폭이 3미터에 불과한 골목에 머물렀습니다. 고모인 안나 씨는 말했습니다.
화장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귀국이 어렵습니다. 직항편이 없어 비용이 많이 들고 친척들에게 부담이 됩니다. 다른 러시아 여성인 율리아가 있습니다. 그녀는 약 1년 전 서울로 입국했습니다. 그녀는 교사로 일했습니다. 그녀의 친구들은 시신과 장례식을 운송하기 위한 기금 마련을 발표했습니다. 상트레트부르크 대학생 다리아는 10월 20일에서야 서한국에 도착했습니다. 4학년으로 교양 및 과학 프로그램을 공부했습니다. 그녀는 성균관대학교에서 가을학기를 보내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 대학과 지방정부는 다리아의 가족을 돕기로 했습니다. 시신 운구 등을 돕기로 했습니다. 러시아인 유족들은 한국으로 갔습니다. 여객선으로 러시아로 운구됩니다. 며칠이 소요됩니다. 부상당한 다른 러시아 동포들은 병원에 있습니다. 방송은 현장에 있던 러시아 여성의 인터뷰를 실었습니다. 앞에 있는 사람들 뒤통수들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아마도 누군가 걸려 넘어졌고 사람들은 도미노처럼 쌓이기 시작했다. 시끄러운 음악이 흐르고 사람들은 뒤로 뒤로를 외치고 있었고 군중은 혼란스러워했다. 좁은 골목을 따라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다. 희생자들의 첫 비명소리가 들렸을 때도 군중은 사람들에게 정말로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즉시 이해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압박했다고 말했습니다. 4명이 희생당한 중국의 CCTV는 러시아와 달리 속보 형식으로 간략한 정보만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CCTV는 희생자에 대한 인적사항에 대해 자세한 소개조차 없습니다. 주한 중국 대사관이 대처를 하고 있다는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대사관이 희생자 가족과 부상자에게 연락해 애도의 뜻을 표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홍보기사를 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주한 중국인들에게 안전수칙을 강화하고 혼란한 장소에 가지 말 것을 상기시켰습니다. 참고로 최근 시진핑이 세 번째 5년 임기 확보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10월 31일에 유엔에서 50개국이 중국의 신장지역 인권탄압 규탄성명을 냈습니다. 규탄성명에는 한국은 불참했습니다. 한 달 전 10월 6일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신장 인권침해 의혹 토론회를 여는데 한국은 찬성했습니다. 그 후 중국이 유감스럽고 실망감을 느낀다며 반발했습니다. 그러자 10월 31일 규탄성명에서 한국은 불참했습니다. 중국의 저장선 텐문뉴스는 지역 희생자 2명을 보도했습니다. 텐문뉴스는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각국의 압사사고 사례를 보도했습니다. 종교 행사장과 스포츠 경기장, 축제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을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첨단 기술은 우발사고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썼습니다. 우회적으로 중국의 CCTV 감시를 두둔하는 기사를 아래와 같이 냈습니다. CCTV 감시를 기반으로 한 군중 통제가 크게 발전했습니다. 사우디 정부는 성지 메카에 첨단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모니터링을 통해 특정 지역에 사람이 너무 많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색상 경고를 합니다. 관련 당사자는 즉시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매년 순례자들의 사고를 크게 줄였습니다. 신문은 저장성 사망자 2명에 대해서도 보도했습니다. 중국인 사망자 4명 중 2명이 저장 출신 20대입니다. 한 명은 아직 한국에서 대학교 3학년입니다. 다른 한 명은 대학을 졸업하고 머물고 있었습니다. 닝보 외무부 관계자는 가족들은 사망 소식을 접하고 모두가 매우 슬퍼하고 있고 사건 처리를 위해 한국에 갔다고 했습니다. 지방정부는 기타 구체적인 정보는 현재 공개하기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현장에 있던 중국 학생을 인터뷰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아직도 두렵다. 그런 절망을 경험한 적이 없다.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아무도 없었다. 기자는 사람들의 흐름을 제한하고 우회하기 위해 전진했다면 이런 비극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씁니다. 당시 나는 참사 현장에 있었다. 나는 밀리고 있는 4-5명의 젊은이들과 불과 5미터 거리에 있었다. 나는 그때 뭐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꼈고 계속해서 보았다. 10시 20분에 군중 속으로 끼어들어 숨을 쉴 수 없고 움직일 수가 없었다. 10시 30분경에 우리는 혼잡한 도로 구간에서 탈출했다. 위의 사람들은 내려가고 싶어하고 아래의 사람들은 올라오고 싶어했다. 그때 근처 바의 음악이 시끄럽고 모두가 매우 흥분했다. 누군가가 때로 밀고 밀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할로윈 장식, 옷, 신발을 포함한 물건들이 떨어졌지만 아무도 이것에 대해 신경 쓰지 않았다. 발밑에 모든 것이 물건이었다. 키 185cm인 이 학생은 경사면 앞에 자리가 거의 없음을 봤습니다. 그는 위험을 깨닫고 친구들을 끌어당기고 옆쪽으로 갔습니다. 그때 탈출한 사람도 있었고 벽을 기어오르는 사람도 있었고 옆에 있는 바에 찔린 사람도 있었다 라고 인터뷰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아울러 유족들의 슬픔에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